했다고. 제출 안 한다? 제출을 안 하셨는데요. 일단 앉으세요. 시에오에서는 어떤 내용 배웠나요? 네, 괜찮은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하면 되나요? Sorry. Sorry.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뭐 괜찮다 그럴 수도 있겠지. Is it okay? 뭐라고요? Is It's okay? okay라고 답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너 괜찮니? 하고 싶으면. Yes, sir. Yes. I am. Yes, I am. 이렇게 Yes, I am이 무슨 뜻이죠? 너는 괜찮니? 어떤 맞아요? 아닌 것 같죠? Yes, I am. 그래, 나는 그렇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너는 괜찮니? 라고 물어보는 거 뭐였나요? 선생님이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하는 수 있도록 연습해오라 했죠. 너는 괜찮니? 라는 표현은 뭐죠? 잘 모르겠다. 헤이. 뭐 남은 게 별로 없는데요? 한 개, 이게 다인데요. 되게 간단한 거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미안하다라는 표현 아까 좀 틀린 거 같은데요. 뭐죠? I'm sorry. I'm sorry.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바꿀까요? I'm. I'm sorry.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미안한 감정이 들때 상대방한테 뭐하고 말한다? I'm sorry. I'm sorry라고 얘기하고, I'm은 뭐 해주린 말이에요? I am. I am sorry. 요 sorry의 뜻은 단어할 때 봤을 텐데 뭐던가요? 미안. 미안 이런가요? 후회. 후회? sorry의 뜻은 미안한이란 뜻이에요. 미안한. 미안한, 죄송스러운 이런 뜻이고요. 소리의 뜻이 뭐라고요? 미안한 죄송스러운.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무슨 시일까요? 이건 어떤 시라고 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어떤 시? 오케이. 다른 어떤 시들 볼까요? 단어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단어에 종류가 있고요. 그중에 어떤 시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시는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어떤 시라고 합니다. 뭐 감정 같은 거요? 이런 뜻을 가진 말들을 어떤 시라고 합니다. 행복한은 알것 같은데요. 뭔가요? Happy. Happy. 슬프는? sad. 배고프는 Hungry? hungry. 미안한 Sorry? sorry. 피곤한 tired. Tired. 졸린 Sleepy? sleepy. 비 내리는 비 오는 rainy, 차가운, 추운,
코트? 코트? 코드? 콜드. 콜드. 더운. 뜨거운. 이런 말들이 어떤 시입니다. 자,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붙어 있는데요. 비동사가 붙어서 하는 일이 뭐냐?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붙어 있으면 둘이 합쳐서 뭐가 되냐? 어떤이라는 의미가 뭐로 바뀌냐?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붙어 있으면 미안한이라는 뜻의 소리가 어떤 시가 뭐로 무슨 뜻으로 바뀐다? 어떻다로 바뀝니다. 어렇다가 뭡니까? 네, 글씨가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였나요?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비동사가 붙어 있으면 네. 합쳐서 무슨 뜻이 된다? 어떠다. 어떻다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I am sorry의 뜻이 누가 다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I의 뜻은 내가, 나는 이렇게 소리는 소리만 있으면 미안한이었는데 미안한이라는 어떤 시였는데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으니까 미안하다 어떤 미안한 어떻다 미안하다 비동사 뜻이 몇 가지 있다 했더라 있다라는 뜻이 있다 했는데요 이 중에 지금은 이 뜻이고요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면 합쳐서 어떻다로 바뀝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나는 피곤하면 뭐라 그러면 될까? 나는 피곤하다 라는 얘기하고 싶어요. I am tired 하면 되겠네요. 나는 행복하다 하고 싶으면 I'm happy. I am happy 하면 되겠고요. 난 배고프다 하고 싶으면 I'm hungry. I am hungry. hungry의 뜻이 뭐라고요? 배고픈. 이런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붙어 있으면 배고프다? 배고프다. 어떠니 어떻다로 바뀝니다. 네. 너는 배고프다는 뭐예요? 너는 배고프다. 너는 배고프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가 뭔지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가르쳐줬는데요. You? 그러면 너는 배고프다 하고 싶으면 You? Hungry. 아. 오케이. 헝그리의 뜻이 뭐라고요? 배고픈. 그럼 you hungry는 너는 배고픈인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얘를 배고프다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You? 어떤이란 말을 뭐로 바꿔줘야 돼요? 어떻다. 어떻다로 바꿔주려면 어떤 시 앞에 뭘 써야 된다고요?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를 써야지. You, 그렇지. You are hungry. 해야지 네가 배가 고프다가 돼. 너는 배고프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죠? 네? 너는 배고프니? 라고 묻고 싶으면? You hungry? 너는 배고프니? 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Are you hungry? 예, you are가 물음표 묻는 느낌이에요? Are you가 묻는 느낌이에요? You are? You are hungry 하면 너는 배고프니? 하고 묻는 느낌이에요? You are hungry. You are hungry. 그럼 are you hungry? 하면 묻는 느낌입니까? 아니에요. Are you hungry? 하면 너는 배고프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Are you hungry가 무슨 뜻인 것 같다고요? Are you? 응. Are you hungry? 하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너는 배고프다. 그럼 you are hungry는? 너는 배고프니? You are hungry. 너는 배고프니?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Are you? Are you? 하면 묻는 느낌 안 들어요? 응? Are you? 가 묻는 느낌 들어요. 따라해봐 선생님. Are you? You are. You are. You are hungry. Are you hungry? 어느 게 묻는 느낌 들어요? Are you? 오케이. 그래서 you are hungry는 무슨 뜻이고? 너는 배고프다? 오케이. Are you hungry? 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나는 미안하다라는 표현이 뭔데? I am sorry. I am sorry인데 왜 여기에 비동사가 있는지 sorry의 뜻부터 설명했어요. 네. sorry의 뜻이 뭐고?
미안한 이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 내가 필요한 건 뭐를 뭐로 만들어준다. 어떤을 어떻게 어떻게로 바꿔주는 거예요? 나는 미안하게 이릅니까? I am sorry의 뜻이 나는 미안하게 이 뜻입니까? 그럼 무슨 뜻이에요? I am sorry의 뜻은? 어떻다? I am sorry의 뜻이 뭔지 물어봤어요. 나는 미안하다란 뜻이죠. 나는 미안하게입니까? 나는 미안하다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를 뭐로 만들어줘야 돼요? 뭐를 뭐로 만들어줘요? 어떤을 어떻게로 만들어줍니까? 나는 미안하게 이릅니까? 나는 미안하다 이릅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괜찮으면 그래서 나는 미안하다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I am sorry. I'm sorry. I'm sorry. 그랬더니 나 미안해라고 친구한테 사과했더니 친구가 괜찮으니까 뭐래요? I'm too sorry. 그것은 괜찮아. 그것이 뭔지 가르쳐 준것 같은데요. 그것이 영어로 뭐래요? You? You예요? 그러면 너는 영어로 뭐예요? 그러면 you가 너란 뜻도 있고 그것이란 뜻도 있고 뭐얘 혼자 다 하면 되겠네 뭐 영어 딴거 배울 필요 없겠다 you 이러면 되겠다 그것이 뭐예요? it It 이게 무슨 아시아 it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이 it을 몰라 it 그렇게 많이 나왔을 건데 how is the weather? it's rainy it's sunny 안 배웠어요? 어? 그때도 it이 나왔을 텐데 it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뭘 배운 겁니까? 여태까지 학교에서 헤이 괜찮으니까 뭐라 그래요? It's too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hey, it's는 뭐 해주는 말이에요? 응? 이츠는 뭐 해주린 말이에요? It's a is. It is. It is. 어? 이츠는 뭐 해주린 말이라고요? It is. 해주린 말이고, it is okay가 원래 표현이고, it is okay의 뜻이, it is okay의 뜻이, 여기 있잖아요. 그것은 괜찮다. 이세 뜻은 그거? 단어 할때다 나온 거 물어보고 있다. 그거 그거 오케이의 뜻은 괜찮다? 괜찮다일까요? 괜찮아. 어? 단어는 뭐 재미로 합니까? 괜찮은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다시. 어떤 사람? 사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 괜찮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그런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괜찮은 사람이네. 다치지 않았는데.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말 하면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죠. 그쵸? 이 사람 다치지 않았어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어? 이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 진짜? 이 사람 무슨 사고가 생겼는데, 어? 여기 다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안 다쳤어. 저 사람은 안 괜찮지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알아듣겠어?
괜찮은이란 말이 괜찮은 사람, 자, 행복한 사람 말 돼? 응? 그러니까 얘가 어떤 씨라고요?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배고픈 사람. 어떤 사람? 슬픈 사람, 어떤 사람? 미안한 사람. 그래서 얘들이 어떤 씨라고요? 하는 일이 어떤? 이런 역할을 하니까. 참, 못 알아듣는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의 뜻이 괜찮으니란 어떤 시죠? 내가 필요한 거는, 그것 괜찮으니에요. 그것은 괜찮다에요. 그것은 괜찮다. 오케이. 그럼 괜찮으니란 말을 뭐로 바꿔줘야 돼? 괜찮다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어떤을 뭐로 바꿔줘야 돼? 어떤을 어떻다로 바꿔줘야 되겠죠? 어떤을 어떻다로 바꿔주고 싶으면 어떠시 앞에다가 뭘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비동사. 오케이. 비동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에. am, R, are, it, am, is, are가 있다 했죠?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t am이에요, it is에요, it are에요. it am이 어울려, it is가 어울려, it are가 어울려, 어느 게 어울려? it.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전에 나는 미안하다 할때 I is sorry였어요, I are sorry였어요, I am sorry였어요. 오케이. I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am이기 때문에 원래 모습은 be였는데 비동사가 I를 만나니까 모습을 뭐로 바꿨다? I am을 만들고 있다. 마찬가지 오케이의 뜻은 괜찮은인데 괜찮다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비동사. 뭐 하면 된다? 비동사. 그래서 뭐를 만들면 된다? 어떻다. 이걸 읽으면 될것 같은데요. 괜찮은 괜찮은. 괜찮은 괜찮은. 읽으라고요, 영어로. 괜찮은. 오케이. 괜찮다. Is okay. Be okay. Be okay. 괜찮다. Be okay. Be okay. 근데 이 앞에 그것이란 말이 왔어. 그러니까 얘가 뭐로 모습을 바꿔야 돼? 네, 그러면 그것은 괜찮다가 it is okay죠. 그럼 그것은 괜찮니? 하고 싶으면 네, 그것은 괜찮다를 그것은 괜찮니? 라고 묻는 느낌이 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Is okay. Is okay. is야? 이게 is로 보입니까? Okay. 오케이, 여기만 읽어보세요. it is. 그렇게 못 읽습니까? it 모르고 is 모릅니까? it is. 여기만 읽어보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it is로 보입니까? 이것만 읽어보세요. 이것만 읽어보세요. Is it? 어느 게 묻는 느낌 듭니까? It is okay가 묻는 느낌 듭니까? Is it okay가 묻는 느낌 듭니까? Okay. 그래서 그것은 괜찮다. Is okay? 왜 이렇게 중간에 뭐 중간에 왜 이렇게 끊깁니까? 그것은 괜찮다. 끊기지 말고 읽어보세요. 그것은 괜찮다.
it is okay? 네, 그것은 괜찮니? It is okay? 뭐 똑같아, 아까랑. It is it okay? 그것은 괜찮다. It is okay? 그것은 괜찮니? It is it okay? 그것은 괜찮다. It is okay. 그것은 괜찮니? Is it okay? Is it okay? 그것은 괜찮다. Is it okay? 아. 그것은 괜찮다. It is okay? It is okay. 그것은 괜찮니? Is it okay? Is it okay? Is it okay? 그것은 괜찮다. 그것은 괜찮다. Is it okay? It is okay. It is okay. 그것은 괜찮니? Is it okay? Is it okay? Is it okay? 너는 괜찮니? 잘했어요. Are you okay? 그러면 얘는 묻는 말이죠. 그러면 너는 괜찮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It is okay? 네. It의 뜻이 뭔데요? 나는? 그럼 I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어? It의 뜻이 뭔지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습니까? 너는 괜찮다는 네. 뭘까요? Is it? 너가 영어로 뭐예요? It. 아니 뭘 가르쳐주면 기억 좀 해. It은 그것이라고 그랬고요. I는 나라 그랬고요. 너는 괜찮다 라는 표현을 하라고 있어요. 너는 괜찮다. 너는 괜찮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Are you okay? 어. 그럼 너는 괜찮니는? Are you... "너는 괜찮니?"는 뭐예요? Are you okay? 너는 괜찮다는 뭘까요? You are okay? 알겠냐고요. 너는 괜찮다. You are okay? 너는 괜찮니? Are you okay? 알겠습니까? 네. 그것은 괜찮다. 그렇지. 그것은 괜찮니? Are you okay? 그것은 괜찮니? You are okay? 그것은 괜찮니? It is okay? 뭐라고요? It is okay? 그것은 괜찮다. It is okay? 그것은 괜찮니? It is it
okay? Is it okay? Yeah. 그것은 괜찮니? 그것은 괜찮니? Is it okay? 그것은 괜찮다. 그것은 괜찮다. 그것은 괜찮다. It is okay. 정확하게 뭐라고요? 그것, it is okay. 그것은 괜찮니? Is it okay? 입이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아. 그것은 괜찮니? Are you okay? 그것은 괜찮니? Is it okay? 그래서 너무 괜찮은지 물어보면 답해줘야 되겠죠? Yes, I am. 그렇지. Yes, I am 뒤에 생략된 말은요. Yes, I am okay가 생략됐어요. I am okay가 무슨 뜻이라고요? 너는 괜찮니? 나는 괜찮다겠죠. 너는 괜찮. 내가 괜찮니? 라고 묻고 싶어요. 내가 괜찮은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Am I okay? 제가 괜찮은가요? 라고 묻고 싶다면 Am I okay?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It is okay? 나가 영어로 뭐라 그랬고요. 그거 좀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나. I. 그럼 나는 괜찮다. I'm okay? 그러면 내가 나는 괜찮은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예, 그러면 너는 괜찮다는요? It. 너가 영어로 뭔지 얘기했어요, 쌤이. It. 너는 괜찮다. It.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나는 괜찮다. I'm okay. 너는 괜찮다. <웃음> 너는 괜찮다. 모르겠어요. 너가 영어로 뭔지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죠? 뭐래요? 유라고요. 유. You.
너는 괜찮다. You okay? You okay? You 뒤에 be 동사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Is okay? You랑 같이 쓸 be 동사가 am, is, are 중에 you is입니까? You are okay? 왜 묻습니까? You are okay. 너는 괜찮다. You are okay. 그것은 괜찮다. It okay? 다시 한번 해봐, 처음부터. 뭐를 되게 길게 얘기해. It. Is it okay? 다시 처음부터 뭐라고? Is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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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것이 영어로 뭐야? 그것이요? It 그럼 그것은 괜찮다는 뭘까요? Is또 is 또 okay? 써? It is okay 이렇게 한다고? Is okay?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은 괜찮다. Is okay? 이제 다 가르쳐줬어. 다시 반복해 할 거야. 나는 괜찮다. Is okay?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고, 나. 진짜. 예, 그래, 해봐, 예. 나는 괜찮다고 했지. It, 그다음 is okay. It이 무슨 뜻이라고? 선생님 방금 얘기한 김기환 그거? 씨. 그럼 나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왜 튀어나오는데 도대체? 어? 너는 이해가 되냐? 유? bueno, 이거저거 다 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나는 괜찮다. I am okay. 너는 괜찮다. You are okay. 그것은 괜찮다. It's okay. 왜다 묻는 느낌이 들게 합니까? It is okay. You are You okay. are okay. I am okay. I am okay. It is okay는 무슨 it is okay냐? It is okay. 그것은 괜찮다. You are okay. 너는 괜찮다. I am okay. 나는 괜찮다. 너는 괜찮다. You are okay? 그것은 괜찮. 또 묻는다. 또 물어. You are okay. You're okay. 그것은 괜찮다. It is okay? 또 묻는다. It is okay. 왜 it is okay는 무슨 it is okay냐고. It is okay 해야지. It is okay. 나는 괜찮다. 너는 괜찮다. You are okay? 또 묻는다. 너는 괜찮다. You okay? 또 묻는다. 너는 괜찮다. Are you 틀렸어요. 너는 괜찮다.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김지현 씨. 너는 괜찮다. You are okay. 그것은 괜찮다. It's okay. 또 묻는다. 그것은 괜찮다.
it is it okay? 묻는 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은 괜찮다. 그것은 괜찮다. 그것은 괜찮다. It is okay. 예, 신기록 세우고 있어 지금. 이거 가지고 제일 오래 하고 있어 지금. 너는 괜찮다. You are okay. 왜 자꾸 묻는 느낌이 들게 만드냐고. You are okay. You are okay. 나는 괜찮다. I am okay. 너는 괜찮다. It is okay. 너는 괜찮다. You are okay. 왜 물어 또? Are you okay? 왜 묻냐고 지금 묻는 말 하지 않는다고요. 너는 괜찮다. 왜 끝을 올리냐고요. You are okay? 또 봐. You are okay? You are okay? You are okay. You are okay. 너는 괜찮다? 이럽니까? 너는? 너는 괜찮다? 이러지. 어? 나는 괜찮다? 이럽니까? 근데 왜 그런 느낌이 들게 말을 하냐고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I am okay. 또 묻는 느낌 든다. I am okay. 또 묻는 느낌 든다. I am okay. I am okay. 난 괜찮다? 이러고 있어 계속. 알겠습니다. 천천히 고치죠. 난 지금 최소한 초등학교 4학년이면 내가 뭔지, 네가 뭔지, 그것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계속해서. You are okay? Are you okay? 모르고 할래. Are you okay? Are you okay? Are you okay? 전부 다 끝을 올리니까 뭐가 묻는 느낌인지 구분이 안 돼요. You are okay. Are you okay? 이거 뭐라고 읽어요 이거? Not 아니야 not? Not. 도대체 학교 영어 시간에 뭘 합니까? 최소한 챈트라도 하면서 not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No I'm not. No I'm not. No I'm not okay. No, I'm not okay. 또 끝을 올린다. No, I'm not okay. 또 올린다. No I'm not okay. 에이, 갈 길이 멀고 멀었네요. 수고했습니다.